자, 이제 2024년 9월 학력평가, 이제 세부 문항 해설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다고는 하지만,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과연 적절하게 실력으로 풀었는지, 아니면 럭키하게 찍어서 맞췄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항 해설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AC는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리 공전, 중력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포물선 운동, 역시나 마찬가지고, 물의 낙하, 역시나 중력 영향을 받는 운동입니다. 답은 5번. 1, 2, 3다 맞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다, 그죠? 2번 가죠. 그림 가와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화산재 있고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온천 있습니다. 둘다 화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이고요. 가는 직권이 이제 화산이 터지는 행위 자체는 직권의 시작이라고 했죠. 쟤네들이 이제 기권, 대기로 올라가서 이 태양 에너지의 입사량을 막고, 그리고 뭐 은결핵의 역할을 해서 구름을 만들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맞고요. 니은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구를 구성하는 에너지는 총 3개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조력 에너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것들이 태양 때문에 일어나지만 이 화산 활동,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디귿. 나는 화산 활동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시이다.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이렇다고 해서 그거는 확실해야 돼. 화산이 인간들에게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없지 않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런 뉘앙스는 전부 다 피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죠. 자, 그림은 효소인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가 효소라고 알려주네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합니다. 그럼 얘가 기질이 되겠죠. AB는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중 하나입니다. 분해 당하는 녀석이 A이기 때문에 얘가 기질이 될 거고, 여기에서 기질은 누구냐면 이 과산화수소가 되겠습니다. 화학식으로 쓰면 뭐 H2O2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B가 효소겠죠. 카탈레이스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자, 이해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기어. A는 카탈레이스다. 틀렸죠? B는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중요합니다. 디귿. B는 반응 전후 변하지 않는다. B는 재사용 가능해요. A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디귿 번은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막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막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수업 때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풀고 가시면 될것 같아.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일부러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가장 어려운, 정답률이 가장 낮은, 현재까지 통계된 이 문제인데요. 56%. 무려 절반의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보자. 자, 빛을 방출하는 LED. 참고로 여기에 있는 D가 다이오드의 약자입니다. Light Emitting Diode. 그래서 다이오드의 약자고요. 다이오드의 주이 성분이라고 하긴 그렇고, 원재료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신소재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갈고리 모양의 독고마리 열매. 얘는 찍찍이. 우리가 이 벨크로 테이프, 찍찍이라고 불리우는 그것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되겠습니다. 자, 기어. 가에는 신소재가 사용되었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의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다. 제 생각에 이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니은 번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의 발문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빛이 전기로 A 반대지 이러면서 X를 치지 않았을까? 뭐 이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많이 틀렸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어 능력이죠. 문해력이죠. 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전환됐다는 것은 전기가 빛됐다는 뜻입니다. 한국 말이죠.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야. 디귿. 벨크로 테이프는 나의 구조를 모방하여 개발하였다. 맞습니다. 답은 기역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뭐 3번 선택자가 많던데,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